90년대를 보랏빛 향기로 평정했던 청순 요정 강수지. 노래방에서 이 노래 안 불러본 여자가 없을 정도로 인기가 많았었죠. 그렇죠. 90년 3월에 제가 데뷔했거든요. 네. 그때는 브로마이드랑 책받침이 굉장히 유행이었어요. 맞아요. 앞에 강수지, 뭐 뒤에 그때는 이병헌 씨가 이제 또 데뷔를 하셔가지고. 90이에요. 이때 막 강수지 책받침이냐 하수빈 책받침이냐 예. 싸웠었어요. 말 한마디도 조심하게 할 것 같았던 그녀. 이제는 반전 입담으로 동네 언니 같은 매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내가 시범 받을게. 예. 이거 오빠가 서빙해. 나 못해요. 예. 이거 오빠가 서빙해. 나 못해요. 들었어요? 서빙? 자, 서빙? 아, 서빙은 안 해. 귀여우십니다. 요 안에서 치기만 하면 돼요. 돈 내기라고요? 에? 돈 내기라고요? 에? 돈 내기라고? 잘 안 내기라고. 처음 접점 돈 내기를 한다고? 아니 돈 내기로 들렸어요. 망가지는 것도 사슴 없어진 강수지. 아 나 수지가 저렇게 지저분한지 처음 봤어. 이 얼굴이 보라빛 향기야. 아 소녀 같던 우리 수지는 어디 갔나요? 요 정도 세월은 피해갈 수 없었나 봅니다. 자, 믿기진 않겠지만 보랏빛 향기 부르던 소녀가 이분 맞습니다. 연기면 연기, 노래면 노래. 뭐 하나 빠지는 것 없었던 원조 엔터테이너로 우아함의 상징이었던 김희애. 정말 낯 잘난 맛에 네. 또 되게 이쁜 줄 알았어요. 언제 정도 바빴다 이랬습니까? 글쎄 뭐 글쎄 고등학생 때까지 그랬던 것 같아요. 아니 근데 앞에 화면이나 지금이나 똑같죠. 세월이 흘렀는데 변한 게 없어요. 이게 이제 꺾어지려고 그럴 때죠. 저기 고3 때니까. 대학교 1학 입학 사진인가 고3 졸업 사진인가 둘 중에 하나가 참 잘 나가던. 네. 처녀 시절에. 와. 근데 그래서... 보니까 의도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항상 중앙 자리를 양보하지 네. 않죠. 놓치지 않을 거야. 아! 놓치지 않을 거야. 아! 대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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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건. 대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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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건. 하라고요? 네, 우아함 안에 뛰어난 예능감과 귀여운 매력을 갖고 있었던 김희애. 개자식아! 최근 미세스 캅에서 우아한 모습은 잠시 접어두고 억척스러운 아줌마 형사로 돌아왔습니다. 데뷔 후 처음 도전하는 액션 연기. 젊은 연기자들과 비교해도 손색없는 모습이죠. 신비주의를 떨쳐내고 90년대의 인기를 다시 재현하고 있는 스타들의 활약. 놓치지 않을 거예요.